네, 안녕하세요. 전석희입니다. 한동안,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영상이 전혀 없었네요. 그동안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지금부터 앞으로 몇 가지 영상 동안 보여드릴 건, 최근에 진행한 프로젝트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한 단계 한 단계 실제로 어떻게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지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그리고 팀원분들이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공연에서 사용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됐어요. 요게 실제로 사용한 유니티 프로젝트 그대로고 요거의 한 부분 한 부분 천천히 보고 따라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플레이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VR 관객이 보는 화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뜨면 로스트 타임 스토리라는 대기 문구가 뜨고 공연이 시작되면 이렇게 책이 넘어가면서 영상이 보이면서 이렇게 동화책을 보는 신이 재생되고 이 영상을 보기로 완료하면 다음 신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눈을 떠보면 자기 손이 보이고 자막이 보이죠. 자막이 완료되고 나면 이 박스를 손으로 집을 수 있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솜털을 모으는 작은 게임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가 지나가고 나면 아기 곰에게 가보세요. 그럼 아기 곰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 아기 곰은 퍼포머가 실제로 연기를 하는 아바타였고요. 지금은 그 부분까지 보여드리고 재현하기는 좀 어렵네요. 곰이랑 대화를 하고 나면 상자가 커지면서 다음 신으로 넘어온다. 상자가 커지며 같이 커져서 구름이 되었습니다. 비를 내려주세요. 하고 보면 파란색 구름이 저기에 있죠? 집어서 이런 식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곰돌이와 대화를 하고 누워서 비를 보라고 하면 하늘에서 꽃이 내리기 시작하고요. 곰돌이가 점점 나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런 식입니다. 내용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계속 찍어 보겠습니다. 순서는 우선 이러한 기능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은 순간부터 어떤 식으로 요거의 구조를 짜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부터 그걸 하나하나씩 쪼개서 구현하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선 유니티를 켜고 막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정리하는 순서가 먼저 필요해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 설명하면서 저도 한번 다시 정돈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노션을 켰고요. 꼭 노션이 아니어도, 네, 뭐든지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도구면 됩니다. 요거의 제목은 썸 프로젝트이고, 어떤 기능이 필요했냐? VR 상호작용이 필요했죠. 그래프, 구름 모으기. 지금 생각나는 건이 정도고, 지금 잠깐 플레이에선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러한 VR 관객이 참여하는 이 모습들이 극장에서 그 공연을 보는 일반 관객들한테 중계가 되었어야 해요. 그래서 중계하는 기능이 들어갔어야 됐고, 신체인지도 있었죠. 소리가 나야 됐고, 지금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보였을 텐데, 사실은 그 바깥 어플리케이션에서 명령을 받아서 효과들이 일어나게끔 만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호 받아서 효과 재생하기. 또, 우선 이 정도가 있겠네요. 아, 신체인지의 장소 변화도 있고,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페이드 인 아웃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잠깐 적어본 걸 다시 좀 시각적으로 옮겨 볼게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다이어그램 만들기. 썸 프로젝트. 노션에 적었던 걸 보고 VR 상호작용 영상 중계 신체인지 사운드 재생, 신호 주고받기. 우선은 이 정도로 정리해보고, 이게 진행을 하다가 더 발견되는 게 있으면 이 목록도 좀 조정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아마도 영상 중계랑 신호 주고받기는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외부의 무언가랑.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보고, 맨 뒤로 보내기. 요거에 분류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텍스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런 신 체인지나 사운드 재생 그런 거 같은 효과는 뭔가 하나 같은데 이름 붙여보면 뭐 월드 FX 요 정도로 이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R 상호작용을 좀 더 세분화해서 VR 이동을 할 수 있었고 퍼즐, 간단한 퍼즐 몇 개가 있었고 관객 앞에 자막이 나타났고 요거는 플레이어가 직접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월드 FX로 포함시키고요. 요거는 크게 플레이어 요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구현했지만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 못할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건 이런 것들이에요. 뉴런, 퍼셉션 뉴런, 그러니까 모션 캡처, 인터그레이션, 이미지 트래킹 이용한 현실과 VR 월드 연동. 처럼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걸 이렇게 인풋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저희 집에서 이걸 촬영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보여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하나하나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